정말 서슬퍼런 나를 경험해보고 한번 뜬신명으로 들어서고 바르게 밝혀지지 못했으며 갈래가 잡히지 않은 격으로 들어오는구나. 우리 아가는 만신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삶인데 문제는 이래 인간들을 품에다가 품고 살아가고자 하니 신중년 들어서서 다 정리가 되고 내 손을 다 끊어놓으라는 운기로 흘러가고 있으며 아가가 신명이라는 부리를 제대로 찾았을 때야 비로소 내 삶이라는 게 좌중이 되고 바르게 갈 텐데 문제는 지금 신명은 뜬신명으로 들어서고 바르게 밝혀지지 못했으며 갈래가 잡히지 않은 격으로 들어오는구나. 굉장히 이 신명의 부리가 강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를 그냥 꺾으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꺾으면서 살았을 때 풍파가 재워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X는 꺾으면서 살 수는 없어요. 이게 일단 팩트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내가 지금 상황이 신충년이 흘러가는 게 자꾸 끈 떨어지고 연 떨어지는 상황으로 흘러갈 것이다. 왜냐하면 나 정말 뭐 정말 가지고 온 기운 강하거든요. 내가 뭐 차고 나가도 차고 나가고 뭐 해도 이뤄내고 내 직성 꽂히면 그대로 쫙 가는데 문제는 인간 세상이라는 게 혼자서 되지 않는 것들이 더 많거든요. 조력이 들어와줘도 모자랄 판에 연 떨어지고 끈 떨어지고 차고 잡고 왜 자꾸 손절이 일어나고 왜 그런가 하니까 내가 신명의 부리가 너무 강한데 이게 주기적으로 치고 들어와요. 근데 지금이 딱 치고 들어오는 시기가 도래를 했고 그러다 보니 신충년의 이게 더 강해지고 문제는 이 집안은 분명하게 만신불이거든요. 만신을 부려먹던 위로 올라가면 말이에요. 증조불이, 고조불이, 3대조, 4대조 올라가면 만신의 불인데 아래에서 종교가 그렇게 바뀌었다면 이거는 상당수 투쟁이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조공받고 대우받던 집안이기 때문에 신명이. 사람이라는 게 사주팔자 자체가 나쁘게 타고 온 사람이 있지만 본인은 그런 케이스는 아니거든요. 내가 하면 하는 만큼 차고 가고 내 호주머니 채우고 가고 할 수 있지만 지금 한 번씩 이렇게 불이가 들어왔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넘어가야 되느냐 이게 문제이고 관건인 건데 지금까지 내가 꺾고 누르고 이래 살아왔지만 우리 아가가 이제는 오드레 이제는 더 이상 꺾으면서 살 수는 없다. 그러니 명확한 확인의 과정이 있어야겠지만 스스로가 받아들일 용의가 서고 내 방향이 쓴다면 만신불이로 잡아봐야 할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핵심 갈래예요. 이제는 꺾으면서 살기에는 너무 많이 와버렸거든요. 이제는 인간 인연으로 내가 이렇게 입으로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먹고 안 돼요. 이제는 다 떨어질 거예요. 슬슬. 왜냐면 더 이상 이제 그만 인간 밖으로 그만 먹어라. 신의 록으로 먹고 살아라.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확실하게 내가 강신이 팍 들어차서 그럼 나도 지체가 없겠는데 문제는 그렇게까지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찐만 맞는 거지 계속.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갖고 어디 가면 또 그렇다고 또 어디 가면 아니라 하고 그러면서 나한테는 확 치고 들어와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너무나 답답하지만 이걸 전판에서 이 대신판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몸으로 받아봐야 돼요. 그래야지 확인을 해서 내가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가려내야 한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다 교회 다닌다고 하셨지만 친정 엄마도 말도 못하는 신의 가물이에요. 거기서부터 다 부리가 내려온 거예요. 결국에 핏줄이란 뜻이에요. 가물이 결론은. 그동안은 내가 혈기도 있었고 막 내 기운도 원체 강한데다가 그러다 보니 막 치고 들어왔지만 꺾고 왔지만 누르고 왔고 내가 이겨먹고 가보자 이렇게 왔지만 우리 아가가 이제는 그러기에 너무나 힘이 부치는구나. 그럴 만한 기력도 안 되고 더불어서 큰 문제점으로 도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설 자리가 이제 없다는 거. 맞아요. 진짜 너무 많았거든요. 너무 많아서 어디로 가야 하나 했는데 이제는 진짜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까지 내 마음 몰라주고 다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참 만신이라는 게 받아들이기 쉬운 삶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쵸? 신받는다는 게. 근데 팔자 도망을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남신이에요. 여신이 아니라. 보면 손씨 가문이 말이에요. 본인 친정 친가. 친가 집안이 굉장히 장군부리가 센 집안이에요. 나랏장군 들어오거든요. 위에 아마 한 고조부 여기 위까지 올라가면 나라에 이름 올리고 명 올렸던 관록 먹던 분들이에요 다. 그럼 그런 분들의 줄이 다 지금 어디선가는 받아줘야 되는데 안 받아지고 막
아까 그 예수를 예수를 믿는다 하고 막 이러면 갈 데가 없어요. 그 줄이 내려올 데가 없고. 그러니까 본인한테 막 휘감기고 있는 건데 그걸 찾아주고 확인시켜줄 인연을 못 만났을 뿐. 이게 인생 바꾸는 기로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 한마디 듣고 당장 내일 결정해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신중을 위해서 생각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건 점만 보고 다녀서 확실한 결론은 안 나와요. 저보러 다닐 것도 없고 가도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기회 잘 돌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건 확실하게 내가 몸으로 부딪혀서 정말 판단해봐야 돼요. 근데 해본다 치면 이북구슬로 이북부리로 잡으시고 그럼 내 몸이 반응이 올 거기 때문에 정말 서슬퍼런 나를 경험해보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이북 만신들이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다 서슬퍼렇잖아요. 정말 이게 막 사람 갈리는 막 사심이거든요. 맞아, 막 올리려고 하는 게 막 울고불고 막 사람 막 그러니까. 자기 죽을까 막.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딱 갔을 때 본인도 차고 나가요. 정말 잘만 배우셔갖고 갖추시면 사실 인간이 배워서 갖추는 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것만 잘 되시면 충분히 잘 해나갈 수 있는데 또 신중을 좀 기하셔서 허죽구슬 해보셔서 판단을 좀 받아보세요. 그러면 아마 정말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지금 허죽구슬 하면서 같이 제쳐내야 되는 부분은 노중 객사로 돌아가신 분이 들어와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지금 노중이 시끄럽거든요. 노중이라 하면 길거리 왔다 갔다 운전하거나 뭐 이렇게 다니면서예요. 시끄러워요. 자꾸 사고수 미치거든요. 근데 그 원인 된 게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사고로 크게 돌아가신 분이 부모자의 사촌지간으로 나와요. 엄마, 그렇기 때문에 엄마 친형제 한번 붙여서 그쵸 그쵸 쌍둥이 그러니까 노중이 시끄러운 거예요. 교통사고로 그 영향 표적을 내가 표식을 받다 보니까 그거 제치면 내가 좀 사고수도 재워져요. 그러면서 겸사겸사 내 신명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해보시고 그래서 결정을 딱 내리시면 이제는 인간 삶으로는 솔직히 갈 데가 없다. 힘내시고 방향은 찾으려 하면 다 찾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명함 받아서 예. 한번 다시 올게요. 네. 진짜. 기운 내세요. 안녕하세요. 예. 고생하셨어요. 네. 예. 정말 신 기운은 너무나 강한데 문제는 그동안은 막 사업으로도 풀어보고 막 어떻게 저렇게 업양으로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정말 벼랑 끝에 서서 이제 더 이상 방무도가 없는 상태에 몰린 상태에서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그렇다면 확신이 들어서 검증이 된 상태에서 가라 이렇게 가닥을 잡아드렸고 그리고 정말 지금 자꾸 연이 떨어지고 끈이 떨어지니까 인연이 정리가 되면서 속상한 일들 그런 부분들이 참 크게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뭘 사업으로 추진해 보려고 해도 사람이 안 붙어주고 그러니 판을 버리셔갖고 어떤 게 원인인지 정확히 진단 받아보셔라. 그래서 신이든 아니든 그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아보셔서 해결 방식을 찾으시라. 이제 점에서만 해결을 할 수 없는 문제니 그리 가닥을 잡아드렸어요. 이분은 그런 신에 대한 기운이 되게 쓰신... 아주 강한 분이신 거죠. 스스로가 또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내가 이미 만신을 한꺼풀 꺾고 들어와서 보는 분인데 뭐 자기가 이제 양이 차는 곳에 가서 받으시겠잖아요. 근데 되게 많이 쫓아다니거든요. 진짜 뭐 10대 때부터 뭐 장사를 했으니까 당연히 하루에 뭐 몇 군데 간 적도 있고 구슬이랑 구슬 판판이 해마다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뭐 몸도 안 좋고 장사도 안 하고 힘드니까 안 해서 아예 어디로 가서 뭐 보기도 생각 자체를 안 썼어요. 그런데 아 왜 아까 말하는 무슨 퍼차판 맞은 느낌? 아 내가 이런 말을 듣고 싶었다 하는 그런 느낌? 뭐 그런 느낌 주시더라고요. 말투도 되게 이렇게 막 요즘 막 뭐 무당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 없이 편안하고 좋은 것 같아요. 잘 받고 너무 고마워요.